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부하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트. 오늘도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속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 하이퀄리티 돌직계 강원대학교 정치대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의 또 하나의 세계 축제가 시작된 거 아시죠? 아니, 올림픽 안 끝났나요? 올림픽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네, 끝났죠. 네, 네, 네. 근데 뭐가 또 해요? 네, 네. 네. 모르시고 그러시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네.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패럴림픽이죠. 네. 패럴림픽. 네. 정확한 용어가. 네. 하여튼, 전 세계에 장애를 갖고 있지만 또 그분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네. 또 지난번 올림픽 때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강릉, 네. 평창, 네. 또 여기 저 정선까지. 그러니까 네. 함께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지난번 네. 그 저 동계 올림픽은 네. 이제 평화가 굉장히 강조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네. 사실은 평등하게, 네, 네. 네 맞습니다. 누구나 같은 기회를 갖는 네. 그런 의미를 갖는 중요한 맞습니다. 올림픽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역시 또 패럴림픽도 열심히 관심 있게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또 기대하면서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그러면은 관광이죠. 우리 뭐 도민들 거의 다 아실 텐데 이 관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눈에 띄는 핫플레이스 그러면 동해안이고 그중에서도 뭐 고속도로 또 고속철도 얘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곳, 가장 뜨거운 곳, 속초 아닐까 싶어요, 속초. 그렇죠. 또, 네. 속초라고 딱 들으면 또 속초까지 들어오니까 강릉도 무지 뜨겁잖아요. 그렇죠. 강릉 속초, 강릉 속초. 아, 네. 이렇게. 굉장히, 네. 이번에 선거 나가세요?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시려고 애쓰시는 그렇죠. 도지사?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아직 제가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정신이 다 되셨네. 노후를 안 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속초가 말이죠. 네, 작년에 네, 네. 관광객수가 1,700만 명을 넘었다고. 근데 이게 오. 사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속에서 이렇게 그 많은 관광객이 찾은 거니까 굉장한 기록이긴 해요. 네, 네. 2020년에 2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 2천만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2020년이라고 해봐야 뭐 2년 후에요. 네, 2년 남았어요. 사실 300만 명이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될지도 모르죠. 그렇죠,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 맞아요. 아니, 올림픽, 올림픽이 또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더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럴 수도 네. 있는데. 네. 아, 이제, 우리 네. 이제 땅값 얘기해야 되거든요. 10%, 아, 그래요? 아, 예. 15%가 올랐대요, 작년에. 와, 우리 2016년에요. 예, 예, 이거 예. 할 때. 예. 땅값 오르니까 좀 예. 사면 안 되냐고 그때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 속초시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다 잡을 거다 그러셨어요. 네. 예, 외부 자금 막 못 들어오게. 땅값을 잡겠다 이러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15%가 올랐다 그래요. 아무튼 2014년에 비해서 7배가 넘었대. 네. 높게 올랐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시장 이기는 정책은 없다. 시장 못 이깁니다. 경제. 네. 경제부지가 출신답게. 아니,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 갑자기 땅값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배 아파서. 아니. 막 핫하다 그러면 그때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아, 네, 맞아요. 빨리 가서 하나 살 걸. 그때라도 좀 잡아놓을 걸.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초에 땅이 있는 분들 참 많으시겠습니다. 네. 근데 역시. 좋으시겠습니다. 예, 동서고속도로요. 뭐 또 동해고속도로. 네. 뭐 이런 걸로. 인프라를 깔으니까 맞습니다. 역시 활력이 생기네요. 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속초가 제2의 제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제주 속초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물 들어올 때 노져. 아 그럼요. 아 그때 노져. 네. 뜨거울 때 붙들어주고. 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 맞습니다. 네. 속초 이병선 속초 시장을 잠시 후에. 모셔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역시 또 우리가 또 이슈워드 정리해야죠. 네. 속초 크루즈 관광 신해양 실크로드 될까입니다. 뭐 어렵게 막 좀 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네.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네. 돛담배. 돛담배. 네. 물 들어왔다. 물 들어왔고요. 순풍의 돛담배처럼 지금 네. 이제 국제 정치적 정세도 네. 그렇고 우리 네. 저 올림픽 이후에 평화 무드가 이제 막 생. 예. 예. 무르익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나쁜 그렇죠. 것 같고, 네네.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뭐 생각보다 덜 나쁜 세계적인 것 같고. 경제 흐름은 괜찮죠. 괜찮죠. 네, 예, 이제 그런 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예. 속초는 거의 순풍의 돛단 배가 아닌가 이제. 순풍의 돛단배가. 예, 인프라 갖춰지고 말이죠. 그래서. 돛담배 세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어휴. 선배님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뭐 얘기해주고 얘기했더니 PD가 비웃었는데 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연구하고도 나쁘신 분이 그래서 야, 오늘은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이해 못하는 단어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아, 그래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저는 공부. 네? 공부. 아, 공부. 네. 설명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PD님 괜찮았나요? 공부. 뜻을 한번 들어봐야 되나요? 들어봐야 되나요? 배고픈 공복은 아니고 공부죠. 네, 공부. 네네네. 네. 그 저 자녀들이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 엄마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큰일 났어요. 대부분 부모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 머리라는 차원에서 속초 이제 많이 갖춰졌습니다. 고속도로, 고속과 철도, 그다음에 크루즈 터미널도 됐고요. 작년에. 그다음에 이제 곧 조금 있으면은. 부두도 확충이 됩니다. 공부할 머리는 다 갖춰졌습니다. 앞으로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 아, 굉장히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네, 좀 어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또 비웃음을 당하고 시작합니다. 자, 게스트 저 MC가 왔는데 점점 이렇게 좀 봐주시고 해야지 아니, 너무 잘하시면 또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오래가요. 제가 뒤끝이 있어요. 좀 네. 키워주세요. 좋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이병선 속초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 뵙고 싶었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물 좀 많이 주십시오. 3월달까지 새해를 또. 아, 물. 자, 네. 야, 일단은 참 물이 요즘. 네. 그런데도 지금 전국적으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속초죠. 네. 그죠? 네. 진짜 심각하죠, 물.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요?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네. 2월 6일부터 우리가 지금 네. 그 제한급수 들어가고. 그것까지 뉴스 봤어요. 네. 네. 그리고 격일제로 가요. 격일제. 네. 와, 심각하네요. 저도 일주일 만에 오늘 좀 머리 감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 해마다 그렇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대책 있으세요? 정말? 근데 저는 네. 이제 물론 대책은 찾을 겁니다. 찾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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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물 문제는 지금 국가가 물 관리를 네. 일원화를 해줘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너무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네, 여러 기관에서 아, 나눠서 네, 물의 지금 총량은 지금 국토부가 네. 하고 있고 물의 또 수질은 환경부가 네, 네, 하고 있고 네, 네. 또 K-워터 수자원공사는 네, 네. 다목적 댐을 네. 지금 네, 관리하면서. 네. 우리 강원도 물을 수도권 사람들한테 뭐 제공하고 예, 그렇죠. 이런 일들을 네네네.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금 농민들 네, 농민. 예, 그 농업용 저수를 또 하고 있고 농수, 네. 그리고 제일 힘없는 지금 지방 상수도는 네. 시장 군수한테 지금 모든 네. 권한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초같이 특히 네. 원수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속초시로서는 네. 이 물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아,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나라에서 조금 나와 원수를 만들어 줘야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은 관리를 이렇게 다원화해 놓으니까 돈을 주고 속초 시민들은 물을 사 먹고 싶어도 네, 네. 관리가 안 되니까 원수가 없으니까 네, 네. 물을 못 먹는 이런 진짜 물이 생존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아이고, 죄송한 일을 물 관리 일어나라는 건 우리나라 행정의 네. 수십 년 동안의 맞아요, 숙제입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아니, 지난 저기 대선 때도 또 새 정부한테도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네, 물 관리 일어나 네, 일어나시겠다고 또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네, 네. 빨리 이걸 좀 해주셔야 네. 되는. 아유 오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관광 크루즈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시장님 뵙고 사실은 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잠깐 좀 짚어봤고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물은 좀 그렇지만 사실 속초 좋은 일이 참 많았어요. 그죠? 네. 최고로 많았어요. 예. 뭐 저기 고속도로도 뚫렸고 네. 이제 고속과 철도도 이제 곧 네. 2024년이요? 네. 네. 될 것이고 또 뭐 크루즈 터미널도 그렇고 네. 이제 곧 또 뭐 부두도 확충이 되고 맞습니다. 아, 이건 뭐 좋은 일만 계속 있습니다. 네. 네. 2018년에는 뭐 또 좋은 일 뭐 있나요? 아, 있죠. 뭐 네.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속초시가 지금 시 승격이 된 지가 56년째거든요. 네. 그래서 속초시 제2의 전성기, 르네상스를 여는 그런 네. 원년의 해로 저희들은 우리 존경하는 속초 시민들과 또 우리 공직자들 또 저 함께 노력해서 제2의 속초시를 여는 르네상스 시대 원년의 해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네. 아유,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정말 크루즈 관광인데 네.
그 뭐 유엔에서도 사실 미래의 관광 트렌드 네. 중에 하나가 크루즈다 네. 이렇게 뽑을 정도인데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정말 속초도 이거 네. 그냥 놓고 볼 수 없는 아주 네. 중요한 네. 관광 트렌드고. 그런데 네. 하여튼 지난 2016년에 정말 네, 네. 전국의 뉴스를 타면서 화려하게 출범이 됐잖아요. 네, 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은 네. 또 한 단계로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저는 이제 학원을 하고요. 네, 네. 그 이유는 네. 작년에 그 속초 국제 네. 크루즈 터미널이 예. 준공이 됐습니다. 네네네. 이것은 우리 동해안에서는 유일하게 속초시가 네. 그 크루즈 도시로 네. 거듭나면서 그냥 뭐 크루즈 도시가 아니라 10만 톤급 이상의 크루즈가 운항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췄다는 것은 2016년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앞서도 잠깐 얘기는 했는데요. 네. 전서부터 걱정을 했었죠. 왜냐하면 네.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제주나 네. 여건도 더 좋고, 그렇죠. 선발 주자고 네, 네. 여기하고 경쟁을 해야 한다고 이제 네. 걱정을 했잖아요. 네. 그냥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뭐 굉장히 잘 됐는데 네. 과연 이런 다른 경쟁 도시에 비해서도 더 잘 된 건가? 네. 이제 그런 사실 우려 같은 것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속초만의 경쟁력, 네. 또 네. 그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속초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네. 주시면. 도움이 저는 이제 역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출발했으니까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선발주자들의 그 어떤 시행착오를 저희는 이제 극복할 수가 있고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속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도시입니다. 예, 국가대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 크루즈 특성상 한 도시에 와서 뭐 2박 3일을 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당일 데일리로 와서 한나절을 갔다가 머물다가 또 들어가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속초시는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것들이 동선이 10분 이내 거리에 다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보 여행으로도 다닐 수가 있고 제주라든지 여수라든지 인천, 부산보다도 더 메리트가 있고 발전 가능한 크루즈 도시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논리가 정확하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설득되네요. 설득되네요. 네. 네. 그 저기 지난번에 한번 모셨을 때 그런 네.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크루즈 그 모항이 되려면 네. 10만 톤급 이상이 좀 정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부두가. 네, 네. 이제 그게 8월 달에 해결이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좀 큰 변화가 예상이 되나요?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는데요. 네. 이제 크루즈가 이제 점차 이제 대형화 추세로 간다는 네. 겁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우리가 5만 톤, 7만 5천 네. 톤 이렇게 시작했는데 네. 이제는 10만 톤급 이상으로 지금 이제 추세가 변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그런 크루즈 관광객들을 우리가 모시려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가하고 얘기해서 지금 항만계획 또 크루즈 전용 부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준비를 해서 이번에 네. 금년도 8월이면 예. 10만 톤급 이상 16만 톤급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려고 와.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이제 뭐 있습니다. 이제 뭐 올 여름이면 이제 갖출 거 다 갖추는 거군요 쉽게 얘기해서. 네. 책은 다 샀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계속 미시네요 공부. 비리고 있어. 네. 네. 하여튼 뭐 정말 10만 톤급 넘는 이제 크루즈선도 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만 그래도 단순히 입출항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체험하고 먹고 네. 마시고 물건도 사고 하는 네. 관광 관련 그 상품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쪽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 네. 그 이제 그 크루즈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은 뭐 1,200명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많게는 뭐 한 3,000명에서 적게는 뭐 1,2,000명 이상 이렇게 오는 그런 네.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어느 곳으로 코스를 어떻게 정할 건지를 예,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 설악산을 가실 분들은 설악산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고 또 시내 어디든지 나가보면 해외 나가봐도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예.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이니까 네. 그런 또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고 또 호수가 저희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청초와 영랑호를 또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또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인근 지역 고성군의 DMZ의 그 박물관과 그 남북 관계를 그 눈으로 직접 그 보고자 하는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한 관광 코스도 또 준비하고 네.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해야만 크루즈 관광객들을 우리 속초시가 네.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스 오노 좀 이렇게 좀 축약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죠. 이제 속초 시민들도 궁금하고 강원도 네. 도민들도 궁금한 것들을 네. 축약해서 네. 짧게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답을 듣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거는 패스하시고 나중에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속초 크루즈 산업의 발전 내 역할이 가장 크다. 노. 올림픽 기간 크루즈 유치 실패 뼈아프다. 예스. 크루즈 산업 경제 효과를 얻기까지 투자 기간이 너무 길다. 노. 패스. 네. 아, 패스니까? 네, 나중에 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크루즈 관광객. 네.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훨씬 많다. 노. 네. 아직까지 정기 노선을 유치하는 게 어렵다. 예스? 예스. 괄호 열고, 네. 원고 이렇게 써있다. 괄호 열고, 네. 그럼에도 네. 괄호 닫고. 네. 네. 크루즈 산업의 성공 100% 확신합니다. 예스. 오. 네. 폭등한 땅값, 땅값 얘기 나오네. 네. 양날의 검이다. 예스? 예스, 좋습니다. 양날의 검인데. 네. 자, 설악동 재개발 사업.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예스. 네. 네. 부족하죠. 네. 많이 부족하죠. 네. 재선 성공 확신한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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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네, 좋습니다. 아우, 자신있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남들은 안 한다고 얘기하셨네요. 네, 오, 그래요? 다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답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좋아요. 바꿔요, 다시? 아, 그럼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부연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크루즈 산업 경제 효과를 얻기까지 투자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걸 패스하셨어요? 네. 길지 않습니다. 아, 안타고 봅니다. 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네. 속초는 이제 모항으로 이제 준비가 됩니다. 예, 예. 글로리 시호라고 네. 2만 한 5천 톤급 배가 5월 지금 계획이라면 5월 네. 말 정도에 이제 정식으로 우리 속초에 속초를 모항으로 해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네. 속초, 블라디보스톡, 네. 일본, 예, 예. 네. 마이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클 운행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속초시에서 모든 게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인력도 일거리 창출도 될 수가 있고 또 선용품이라 그래서 속초에서 실어야 될 물품들이 배에서 필요한 거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식자재라든지 네. 아니면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아마 경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바로 나타난다. 네. 또 하나 이거 일단 그 사시는 분들은 뭐 땅값 올라가면 일단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뭐 양날의 검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시장님으로서는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속초 시민들 오랜 동안 이제 속초시에서 생활해 오시고 속초시 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좀 밀어닥치는 그런 어떤 개발 붐에 따라서 고층 건물이 들어오고 고층 아파트가 오고 또 요즘 뭐 얘기 나오는 뭐 그 아파트 프리미엄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 오랜 동안 속초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아파트 입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떤 박탈감 네,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양날의 검이라는 제가 그 질문에 그렇게 네. 이제 패스를 했던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양날의 검이라는 뜻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땅값 상승이라든가 네. 개발의 혜택이 사실은 속초 시민들한테 우선 제일 많이 가야 되는데 네. 외지 사람이 주로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외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땅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네. 조금 개발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속초 사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 같은 것이 있는 네.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속초 시민들이 기존에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토지를 갖다 활용하고 이용해서 더 많은 이제 이익을 또 내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우리 속초시도 과거의 속초로만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변화하는 추세에서 우리가 속초의 속초다움을 간직하면서 가는 것도
그렇다고 지금 모든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과거 지향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바람 불 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배 띄울 때 뭐 노젓자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이제 완급 조절을 해나가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느 한쪽만 갖고 가서는 좀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제 재선에 관련된 성형외과 교수니까 여쭤보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지난번 19대 대선에서 말이죠. 네네. 속초는 유일하게 네. 영동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을 네. 네, 그 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높은 득표를 하셨잖아요. 네. 속초의 미지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표심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런데 재선을 확신한다고 지금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셨단 말이죠. 네. 어떤 근거에서 그러신 건지 정말로 자신 있는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선거는 저도 뭐 여러 번 본인 선거도 치러봤지만 또 여러 또 주변 선거도 겪어봤지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나 시의원 군의원은 사실 공천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이제 주장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당은 이제 선택을 했고 자유한국당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분명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어떤 정당의 그 이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거냐. 지역 발전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또 그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접근할 거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물 위주로 또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동서고속철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순항을 위해서라도 제가 꼭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속초의 그 르네상스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나가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시장이 시정가예요? 정치가예요? 저는 보면 그 CEO라는 표현이 우리 더 맞을 것 같다. 아, CEO다. 예. 네. 예. 그런 속초 주식회사를 이끌어가고 또 속초 그 주주들을 이익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CEO라는 입장이 훨씬 네. 정치가다, 행정가다 이거보다는 네. CEO다. 네. 예.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에 나오셨을 때보다 시장 한번 하시고 나서 훨씬 말씀을 잘하세요. 네. 아주 세련된 정치인이 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유도신문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니, 참, MC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잘 아시지만 네. 우리 저 이슈 인사이드는 말이죠.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또 출연자가 한 단어로 정리하는 이런 또 이상한 전통이 네. 있습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테마는 네. 속초 크루즈관광 신해양 실크로드가 될까? 네. 오늘 테마였거든요. 네. 자, 요거를 좀 뭐 한 단어도 좋고 뭐 한 네. 문장도 좋고 저는 꼭 된다고 보고요. 네. 꼭 먹고 알 먹고 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네.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옆전 줍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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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신실크로드는 정말 크루즈 산업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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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크로드를 만들 수 있는 진짜 일석이조의 일석이조다. 네. 우리 속초시한테는 정말 예. 뭐죠? 일타쌍피? 아니 그렇게 아 이게 또 전문용어가 네. 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 전문용어 나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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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석이조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네. 저기 시장님뿐만 아니고 속초 시민들의 그런 바람들이 네. 잘 이루어지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